요즘 같은 때에는 농한기가 따로 없다고들 합니다. 이렇게 겨울이 지나갈 때쯤이면 가장 바쁜 제주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 감귤 중에서도 고급 감귤, 만감류 수확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한라봉 수확 현장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서니 노란 한라봉들이 탐스럽습니다. 잘 익은 한라봉을 수확하는 손길도 바쁜데요. 부모님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그 뜻을 이어 한라봉 농사를 지은 지 25년. 그런데 한라봉 모양이 조금 다르네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야, 이 감귤 따는 건 많이 봤는데 한라봉 이 따는 건 처음 봤습니다 보니까. 아, 처음 보셨어요? 예. 아, 근데 뭐 특히 뭐 차이점이 별로 없네요. 한라봉이요? 예. 예, 얘는 꽁지가 덜 나왔어요. 아, 다른 그렇구나. 한라봉 꽁지가 폭폭 나오는데 얘는 열을 뗀게 아니고 비가림, 말 그대로 자연 그대로 나온 거라 얘는 온두에서 꽁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불을 안 뗐기 때문에 꽁지가 별로 안 나왔어요. 원래 이게 수확 정도가 좀 어떠세요? 수확이요? 네. 올해 괜찮은 편이에요. 이게 좀 따시면서 이렇게 뭐 어떤 건좀 고르시고 어떤 건좀 이제 자르시는 것 같은데 뭐 예.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한라봉이요. 네. 얘 같은 경우는 좀 분기가 많이 나왔죠. 요거에 비해서 얘가 좀 나왔잖아요. 아, 조금 도톰하게 올라왔어요. 얘는 한라봉 같이 생기고 얘는 안 생겼죠. 네. 그래서 얘는 조금 상품으로 빼고 얘는 조금.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네. 파츠까지는 파치는 아니고. 아니고요. 예, 조금. 얘 같은 경우는 진재향이에요. 진재향인데 얘 같은 경우는 한 4월 초에 이렇게 수확을 하거든요. 아, 그러면 지금은 수확할 시기가 예, 지금은 아닌가요? 수확할 시기가 아니에요. 노랗게 익었는데 감귤은 색깔이 노랗다고 다 맛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얘또 색깔은 지금 온도 차이가 나니까 이거 따뜻했다 추워져 가니까 색깔은 노랗게 난것 같고 아무튼 딸 시기는 4월 초순에 따야 맛이 제대로 들어요. 크기가 달라지겠네, 그러면? 크기는 안 달라져요. 요 상태로 그대로예요. 그 진지향. 진지한 맛의 진지향. 예. 네. 이것도 좀 궁금해요. 얘도 궁금하죠. 네. 얘도 한번 맛을 보시죠. 제가 진지향은 또 처음이라서 뭐 레드향, 뭐 천향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궁금합니다. 내가 한번 네. 맛을 먼저 볼게요. 먼저 보시고. 맛있어요. 아, 괜찮아요? 또 예상했던 그 결과의 맛인가요? 예,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어야 되거든요. 식초같이. 네. 아, 쳐야 되는 거예요, 얘는. 쉬어야 되는 거죠. 너무 심해 또 그렇잖아요. 아유, 얘는 수확 기간이 아직 4월 달이잖아요. 안 익었네요, 아예. 안 익었죠, 오. 지금은 얘가 먹는 시기가 아니에요. 얘는 4월 달에. 지금 엄청 쉬죠. 엄청 많이 쉬어요. 엄청 많이 쉰게 이제 4월 초쯤 되면 이게 다 당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엄청 달아요. 한라봉은 되게 좋은 게이 바뀔 때 향이 싹 올라오잖아요. 지금 탱탱할 거예요. 근데 이게 아마 한 일주일 정도 놔두면 새콤한 맛은 조금 떨어지고 달콤한 맛이 더 올라가거든요. 여기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그렇죠. 얘가 따고 난 후에. 야, 기가 막힙니다. 농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열매들. 그런데 한라봉뿐 아니라 다양한 만감류를 재배하는 데는 이유가 있답니다. 네, 아마 유행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직거래로 판매를 하거든요. 직거래 판매해서 제가 이 한라봉 조금 있는 것도 한라봉 드시는 분, 또이 향금향 찾으시는 분, 레드향 찾으시는 분들이 다 있어요, 따로. 그러기 때문에 품종을 괜찮은 품종을 계속
몇 가지 종류는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한라봉 별미 요리법을 알아볼까요? 아니 회장님, 아니 한라봉 따다 마시고 갑자기 지금 뭐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 뭘 준비하시냐고요? 요리 그 한라봉을 이용해서 뭔가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한라봉을 이용해서 뭘 만드시길래 이렇게 분주하게 많이들 준비하셨을까? 아, 한라봉을 이용해서 저희는 그 농사 짓는 그 한라봉 그 재료가 조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한라봉을 이용해서 우리 찹쌀 찹쌀가루를 반죽해 지져낸 제주 전통 기름떡에 한라봉 마말레이드를 얹으면 끝! 오늘의 별미 한라봉 기름떡이 완성됩니다. 따끈따끈해서 잠깐도 이쪽으로 비워요. 이게 무슨 그러니까 참 요거를 네. 말미우게 되는 거예요. 예. 아 한라봉 향이 싹 올라옵니다. 올라오죠. 집에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보관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보관해서 놔두면서 얘를 간식으로 중요하지. 이렇게 놔두는 것보다 보관이 참 좋아. 근데 우리 그 호흡수 연구회는 어떤 데냐 하면 우리 지역에 이렇게 사라져가는 그 음식을 이렇게 발굴해내고 그걸 보존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얘가 좀 한동안 없어져가는 거를 지금 저희 우리 회에서 이걸 이렇게 다시 찾아냈는데 귤을 어떻게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연구해낸 게 아 그럼 그 과즙을 이용해서 우리 과자도 만들자 해서 만들게 된 겁니다. 굉장합니다. 바삭바삭하니 바삭바삭 네. 쫄깃쫄깃 네. 쫀득쫀득 근데 네. 귤 맛이 한라봉 맛이 싹 들어가 있네요. 이게 단맛이 두 가지가 존재해요. 네. 약간의 그 조청의 단맛도 있고 네. 한라봉의 단맛도 있고 네. 근데 제가 설명을 하니까 한라봉 향기가 나죠. 채소와 닭가슴살, 한라봉 리코타 치즈와 소스가 들어간 샐러드는 어떤 맛일까요? 일단은 이 샐러드 소스도 쓰지만 이 치즈, 이 치즈 맛에 한라봉이 들어간 게 이게 먼저 느껴졌어요. 약간 상큼하죠. 약간 죽임이 정도가 됐는데 지금 이거. 겨울철 과일의 왕자 한라봉. 제주는 지금 제철 맞은 한라봉의 새콤달콤한 맛과 향기로 가득한데요. 상큼한 생과로 또 간편한 별미 요리로 마음껏 한라봉을 즐겨보세요.